동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서쪽으로 대관령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강원도 강릉. 그 중에서도 과거 선비와 상인들이 오르내리던 대관령 옛길은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강원도 여행의 메카,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로.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종입니다.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초에 세웠던 계획은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저도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강원도의 관문 대관령 옛길에 나와 있습니다. 정초가 되면은 이 강릉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못 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축년 올해는 사람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강릉에서 해볼까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면은 영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보현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래됐으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겠죠. 강릉과 보현사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따라오십시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한적한 대관령 옛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선자령자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사찰 보현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현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는데요. 이후에 진성여왕 3년에 낭원대사에 의해 지장선원이란 이름으로 크게 중창되면서 제대로 된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보현사는 지금까지 영동 지방의 가장 오래된 사찰로 남아 있습니다. 산세가 높아 더욱 매서운 한겨울 칼바람을 뚫고 보현사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예, 겨울 바람이 아주 매섭긴 한데 이 보현사를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심심치는 않습니다. 주변에 볼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 보현사는 어떤 얘기를 품고 있을지 그 얘기를 풀어주실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템플 스테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아, 그러면은 뭐 우리 보현사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겠네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쁜 길을 쭉 걸어오다 보니까 저기에 아주 특이한 비석이 하나 보이던데 그거부터 한번 가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네. 예, 빨리 가시죠. 이쪽으로. 네. 보현사 입구에는 특별한 탑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야, 그냥 제가 우리 설화 견문록을 하다 보면은 아, 요 정도 비석이면은 뭔가 얘기가 큰 얘기가 숨어 있다 이게 직감적으로 오거든요. 예, 있죠. 이게 어느 분의 비석인가요? 보현사를 중창하신 낭원대사님의 탑비인데요. 아, 낭원대사님. 탑은 조금 떨어져 있고. 아, 탑은 저 위쪽에, 예, 다른 위쪽에 곳에 있고. 예예. 탑비는 이쪽에 탑비만. 있고. 네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예예. 이 바위에 아, 신비하게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랐어. 이거는 누가 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은 게 아니고 산에서 아마 씨앗이 날아와서 자연적으로 예예 핀 것 같아요. 강릉이 예. 소량의 도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 여기 어디서나 봐도 소나무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강릉을 대표하는 소나무가 네.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둘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예. 예. 그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예 첫 등장부터가 아주 신비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보현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낭원대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딸은 어떤 숨겨져 있는 얘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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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로 아래 계단을 따라 오르면 대웅전을 비롯해 고색 짙은 보현사의 경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선생님, 대웅전이 아주 아담하면서도 아주 멋스럽네요. 네. 아, 근데 이게 뭘까? 이거 뭐 강아지인가? 강아지 상이에요? 뭐예요? 이게? 사자 석등인데요. 아, 지금 사자 석등? 예,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많이 예. 이렇게 퇴사가 됐는데 옆에 보시면 저 사자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아, 예, 저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아, 사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석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니까 아, 이게 형체가. 예, 예. 오. 같이 그래요. 비교를 하면 예, 예, 예. 알아볼 수 있는데 아, 이 탑하고도 아주 조화롭게 그만큼의 세월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대웅보전 앞에 있는 이 사자상 이거 재밌네요. 그러면은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가시죠. 도 문화재자료 37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서 150년 전에 중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대웅전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아, 아미타 부처님이 계세요? 네네. 여기 대웅보전이라고 써있던데? 저희 절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네. 대세지보살님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는데 대웅보전이라고 해요. 예. 네. 아, 어떤 곡절이 있을 텐데 대웅보전인데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아마 여기에 계신 어떤 고승께서 그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습이 이게 그 목조 부처님이신가요? 아니, 네. 경주 돌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경주 돌로 만든 예예 석조세요. 석조 부처님이세요? 예. 아, 그 경주에 있는 돌들이 같은 돌이지만 조금 물러서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아주 선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옷의 깃이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돼 있고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돼 있는데 그래서 경주돌이라서 이게 저렇게 잘 표현이 돼 있군요. 이야, 저 앞에 금강로를 딱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리 오너라. 여기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거나 네. 이렇게 딱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름에 앞문을 확 열면 예. 정말 압산하고 어우러서 너무 예. 멋있으세요. 아,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은 대웅전에서 반드시 마음 하나를 툭 내려놓고 다음 전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일단 저 보현각에 가기 전에 제가 아까는 못 느꼈는데 대웅보전을 나와서 보니까 여기 모든 전각들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 있네요. 네. 이런 걸 중정식 산지 가람 배치라고 하죠. 중정식? 예, 예, 산지 가람 배치라고 하는데요. 아. 예, 중정을 중심으로 가람들이 예. 마당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아, 이렇게 포근하게. 네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폭 안겨 있는 듯한 따뜻함이 드네요. 보현사의 매력입니다. 아, 추운 겨울에 와도 요 안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의 이 가피 안에 이렇게 포근히 감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보현사 현판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보현사가 어떻게 창건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신라시대에 저 멀리 천축국에서 돌로 된 배를 타고 온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강릉의 동남쪽 남항진 해변에 당도하여 문수사를 세웠습니다. 절이 완공되자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한 절에 두 보살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는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새 절터로 삼아 떠나겠다. 말을 마친 보현보살은 실력으로 활 시위를 당겼고 화살은 멀리 날아가 산중턱의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보현보살은 이곳이 길지라 여겨 절을 창건하고 머물렀으니 그 절이 바로 지금의 보현사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화살을 날려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화살이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기가 대응보전 앞인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속이 아닐까요? 마음속? 마음속에? 근데 아 어쨌든 그 설화가 맞다면은 아마 대웅보전 앞에 딱 화살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 재밌는 설화네요. 근데 선생님 아까 얼핏 봤는데 이 보현사 이 현판이 이게 현자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질 현자인데요. 네. 네 충성 충자를 쓰기도 하고 예. 또자를 쓰기도 해요. 옛날 책으로는 충성충이 맞죠. 원래 옛 글자는 충성충자를 쓰는데 네네. 아, 네. 그 옆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여제복이라는 친구가 10살 때 썼다고 써있네요. 네네. 아, 저 여제복이 누굴까? 근데 10살 때 저 정도 명필을 썼다면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그건 궁금한데 그 이유는 아직 잘 나와 있진 않은데 네, 어찌됐든 현판에 저렇게 써 있으니까 10살 때 저 정도의 한자를 썼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옆에 종무소도 있고 그런데 네. 이 전각 안에도 뭐 이 보현보살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 목조 보살 자상 있으세요. 아 목조로 돼. 아마 보물일 듯 싶습니다. 아주 귀한 부처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현재 종무소로 쓰이고 있는 보현당에는 고려 시대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보현당이 네. 이 그냥 요사채인데 네. 거기에 보현사라는 현판이 걸어놨던 이유가 있었군요. 네. 바로 이 부처님을 위해서 이 귀한 부처님이 유리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소중한 보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죠. 예예. 예. 아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네. 뭐랄까요? 인자한 것 같은데 아주 실질적인 우리네 보통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카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으로 웃는 상을 가지신 분들은 부처님이 웃고 계시고. 네네. 부처님의 눈이 제가 이렇게 날카롭다 그러면은 네. 오늘 뭐가 날카로우신가? 아, 그래서 목조 부처님이시라서 네. 이 좌대 위쪽에 그 복대나 이런 선상이 선이 아주 건칠 기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오칠해서 예. 종이나 얇은 천에 오칠을 해서 그 예에 붙이면서 표현을 한 건데 굉장히 섬세하게 했더라고요. 예, 아주 소중한 보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몰라가지고. 보현보살님은 무엇을 관장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행을 실천하시는 예. 분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혜나 머리로 하는 것 말고 예. 몸이나 이런 걸로 행하는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최고이고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돼야 꼭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몸으로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다른 일들도 아주 잘 만사가 형통이 될 겁니다. 그 우리 보현사에 오셔가지고 보현보살님을 보고 아 올해는 제 신체도 좀 건강하게 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 악수하는 일 그거 하나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 하나 잘 빌고 가면은 올해가 아주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보현보살님 앞에 올 한해 뜻하는 바를 간절히 기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여기 새해맞이 소원 성취 발언 등 많은 분들이 달아놓으셨네요. 네 많이 달았죠. 네. 우와 저도 이따 가기 전에 하나 달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쓰시고 가세요. 예, 예, 예. 소원이 뭔데? 저요? 네. 알려주면 소원 아니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부모님네들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네. 자, 아 이게 성곽처럼 막 둘러쳐져 있어서 저로. 우와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도 여기 나오면 다른 세상에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삼성각 뒤쪽으로 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100m쯤 오르다 보면 보현사에서 빼놓지 않고 꼭 봐야 할 보물 낭원대사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올라오는 길은 너무나 허젓하고 혹시 여기서 이 산사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길을 산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이 탑에 가운데 무슨 문양이 있네요. 저게 무슨 문양이에요? 열쇠 문양이죠. 열쇠. 네, 사리를 모셔놓고 이제 문이라는 표현으로. 아, 이 네. 안에 사리가 있다라는 표시로 저런 문양을. 네, 열쇠 문양으로. 아, 그러면은 이분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낭원대사님이 사리를 모셔놓은 아 네, 이건 탑입니다. 사리탑 네 탑이고 탑 B고 아 네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 저 나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나 보다 분명히 같이 했을 텐데 네 같은 시기에 조성이 네. 됐는데 옮겼다는 설이 있어요. 아, 네, 네. 이 아까 그 비문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글자에, 네네. 거기에 이 낭원대사의 일대기가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낭원대사 계청은 신라의 왕족으로 대대로 나란 일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승이 뜰 아래로 내려와. 금과 나무로 만든 도장 두 개를 꺼내 보이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없이 바라보니 스님이 곧 금으로 만든 도장만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임신하여 절을 만들어 정성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마치 보름달과 같이 단정하고 입술이 연꽃처럼 붉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월이 지나 25세에 출가하여 계청이라는 법명과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해 금산에서 참선 수도하던 중 금강산매의 진리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나타나 굴산사로 범일국사를 찾아갈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낭원대사는 그 길로 강릉 굴산사로 가서 범일국사를 친견하게 되었는데 범일국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라고 입시를 허락하고 시민을 전했습니다. 이후 범일국사가 입적하자 굴산사를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보현사는 사골산문의 대표적인 선종 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 사셨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로는 정말 90세가 넘었죠. 예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 23년에 태조 예. 왕건이 예. 이 비문과 네네. 이 탑을 하사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국왕이 인정해서 내려주셨으니까 그만큼 이 보현사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이고 또 그분이 계속해서 이 그 양성을 해서 정말 그 제가 입구에서 봤거든요. 네네. 한 20여 개가 쭉 2열로 나란히 있더라고요. 네네. 고승들의 예. 예, 예. 그 고승들의 그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보현사를 통해서 다 배출이 된 거니까 네,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우리나라의 선종을 이끈 우리나라의 그 고승들을 많이 배출한 보현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시면은 많은 덕을 그리고 소망을 내려놓으면은 그 소망을 성취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영험한 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요 모습에 고스란히 있고 여기에서 혹시 템플 스테이를 한다면은 아마 훨씬 더 소원 성취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나고 소중한 얘기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라 시대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보현사는 고색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는 보물 같은 고찰입니다. 2021년 신축년 첫 번째 설악 견문록은 1000년의 세월을 간직한 보현사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저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갑기도 하지만 새해 결심을 새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찬 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060-800-7000번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재미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강건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설화견문록의 첫 시작을 함께한 강릉 보현사. 한겨울 산사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영동지방의 가장 오래된 고찰. 천년을 이어온 보현사는 보석 같은 마음의 쉼터입니다.